나 국궁원이면 연우 먹고 싶어. 그냥 별 챔피언 먹어. 좋았다. 일단 웬만하면 별 리롤 별 덱 한번 해볼게요. 진짜 깨달았거든요. 자, 별 챔피언 잘 떠야 돼요. 여기서 1코짜리 별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는 떠야 돼. 상점에서 한 개. 그렇지. 자, 이제 누구 남았죠? 나미죠, 나미. 1코짜리 나미 스카너 니달리입니다. 나미만 뜨고 지금 떠주는 게 좋긴 했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못 넣긴 했는데 다음 턴에 무조건 뜨는 게 좋아요. 다음 턴. 제발. 진짜 여기서 1-4에서 3별을 맞추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별덱은 나미. 아, 나미 별 있나요? 별이 없네요. 별. 아, 별 떠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한 턴 포기. 빨리 받아야 그만큼 많은 별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어, 형변 일단 살짝 섞어보고. 이자는 얘네로 봐보죠. 나 왜 템이 안 떴지 근데? 뭐야? 버그인가? 용발. 자, 별. 용술사는 안 쓰고. 인접한 아군 없이 전투 시작하는 아군은 10초 동안 최대 체력이 25%에. 아, 그냥 추방자네. 추방자?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삼성 다 찍는 덱이라서 추방자 나름 좋다. 나미가 안 떴네? 아, 나미 띄우고 가는 게 진짜 좋긴 한데. 띄우자. 설마 하나가 안 뜰까? 어? 나미가 아니라 블라디였네? 아, 나미 2코짜리구나. 베이드. 이러면은 레벨업 할까? 피관리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피관리 하자. 얘가 2코, 아, 얘가 2성이니까 형변 넣을게요. 그럼 필요 없는 거 싹 다 정리. 비치, 폭풍 민첩 사수. 요술사는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앞라인 요술사로 씁시다. 사일러스나 릴리아 둘 중 하나. 나이스, 무조건 이겼고. 레벨업 괜히 했다, 여기는. 아, 나 후방잔데. 깜빡했습니다. 자, 별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별은 6렘 리롤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뭐 나중에 메타에 따라서 7렘 리롤이 될 수도 있고 5렘 리롤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중간인 6렘 리롤로 갈게요. 1, 2, 3코가 적절히 잘 뜨는 라운드가 6렙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6렘 리롤. 난동꾼? 별. 아, 라이즈 살짝 탐나는데? 라이즈 탐나요, 라이즈. 근데 아직 뭐 나미도 없고 요술사 안 되니까 일단 패스. 그리고 좀 더 좋은 별 씁시다. 얘들아, 버텨줄 수 있지? 나르가 탱커니까 요렇게. 아, 나 추방자인데. 아, 또 까먹었네. 아, 아, 제발 한 번만 이겨줘. 다음부터 기억할게. 아, 제발 한 번만 이겨줘. 아, 졌다. 아, 여기 추방자 받았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아, 진짜 이겼을 것 같은데. 아, 금강체 두 번 버렸네. 기억하자. 추방자, 추방자, 추방자. 기억해. 추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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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자. 어? 일단 요렇게. 일단 3코짜리 별이 떠줘가지고 난동꾼. 얘도 난동꾼이기 때문에
살짝 섞어주면서 형변 섞어주면 깔끔. 나르 이렇게 하자. 약간 Y자 배치. 아, 추방자죠 이제. 오케이, 일라오이 좋았고. 일라오이가 박마저를 뺐네요? 일라오이 배치도 살짝 중요할 수 있겠구만. 아, 니달리 딜러 맞나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 아우, 아우. 한 마리만. 아. 피관리 한다고 했는데 86. 자, 여기서 먹을 거 규제기 템으로 뭐가 되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뭐가 될지 모르지만 먹어볼게요. 일단 먹어. 꿀덱이요? 꿀덱 아직 없긴 한데. 아, 근데 꿀 빌드업은 있어요. 꿀 빌드업, 스웨인 빌드업. 이 분노날개 섞고 용술사 섞고 형변 이 세 개만 섞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진짜 쉽습니다. 하지만 전 쉽게는 안 하죠. 용술사, 분노날개, 빛비늘, 암살자, 요술사, 수호자, 기병대, 신기루. 별이 없네? 이러면 괜히 먹은 거일 수도? 아, 뭐 만들어야 되지? 요술사? 연운? 일단 몰라.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일단 최대한 피관리 진행하면서 합시다. 아마 다다음 턴 리롤이 별 잘 나오는 리롤일 텐데 진짜 거기서 이성작이 잘 돼요. 한번 봅시다. 나 왜 이렇게 날렵해 보이지 애들이. 오, 일단 좋아. 기병대 만들자고요? 근데 별 조합할 건데 기병대가 의미가 있을까요? 별에 기병대 없지 않나? 일러오이 이성? 지금 여기 빛나죠? 상점이 빛날 때 리롤 해주시면 별이 진짜 잘 뜹니다. 한번 그냥 해볼까요? 재미로? 자, 별. 어, 생각보다 잘 안 떴네? 그래도 나름 잘 뜬 거예요. 나미. 이건 돈입니다. 아, 나 돈 먹고 싶었는데. 아, 잠깐만, 이자 봐야. 아, 내 돈. 아, 저거 먹으면 이자였는데, 아. 이거, 공짜 그, 별, 리롤, 아,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별상점에서, 별상점을 보면은 이 굴을 구체를 주는데 돈이 뜹니다. 웬만하면 바뀐 거? 바뀐 거 용이 나왔다는 거? 이런 거? 이다스 약간 새로운 용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시너지마다 용이 하나씩 있을걸요? 8코 10코짜리? 일단 이자 못 보고.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돈 뜨죠? 별? 할 거 없고 최대한 피관리 하면서 가볼게요. 이다스 용가리 하나밖에 없네. 뭐야 이거 트레이븐에도 공격력 올려주는 건데? 장갑. 연운 뜨면 요술사 만들게요. 어, 그럼 조이 없이 좀 오래 쓸 수도 있겠다. 잠깐만. 아, 근데 조이 쓰는 게 좋긴 한데. 분노날개 신기루 나르? 이성? 일단 됐으니까 붙여.
이러면 나르 1열 놓고 이런 느낌. 요거 빼고 좀 더 좋은 거 있나? 요렇게 해야겠다. 일단 별이 6별까지 하면은 전리품 9의 등급이 증가한다네요. 일단 6별도 빨리 되면 해볼게요. 이달리 뒷좌석이 좋나요? 어차피 초반 평타는 원거리 딜러기 때문에 뛰어가죠 이렇게. 와 스페인 진짜 사기기. 와 스페인 진짜 사기다. 와 스웨인이 있는데 이다스까지 있다? 뭐 계속 올라가 공격력이 뭐야.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님? 아 뭐야 별 1 올려주는 거야? 아 나 두 개 주는 줄 알았는데 무슨 하나? 잠깐만. 어, 두 개 준 건가?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준 거네. 뭐야. 별거 없었네요.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6까지 하고, 여기서 50원 모으면 그냥 싹다리로 돌릴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6렙 찍고 싹다리로. 아직은 아니고. 아 근데 템을 처리하기가 좀 빡세다 요거 지금 이렇게 뜬 거에서 뭘 줘야 되지? 아 애매하네. 아니야 스카너 바꾸고 용발 줄까? 얘들아 해줘 뭐라도. 아 이걸 차버린다고? 아니 일라오이야 뭐해? 아 그래도 이겼다. 이거 모래시계 뭐죠? 다음 3라운드 동안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후 20골도 얻습니다. 별 누구 준 거? 이거 그냥 별 그거 같아요. 그냥 심장 시즌 6에서 심장 그거 있죠. 그냥 올라가는 거. 어? 별 상점이다. 이거 그냥 다음 라운드 넘어가는 상점 봐도 그냥 얻는 거거든요. 20원 이자 보고 다음 라운드에 이거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구체와 별 애들을 많이 줍니다. 이거 음전자 안쓸 확률 높으니까 그냥 미리 빼죠. 화장실 담배 타임 증강체. 20골드 준대요. 3턴 지나면 근데 얘들아 해줘. 얘들아 할 수 있잖아. 해봐. 아하, 딜러가 없다. 근데 진짜 별 애들 중에 딜러라고 할 만한 애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뭔가 딜러로 키우고 싶은 애가 없어. 그래서 삼성작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냥 삼성발로 밀고 들어가는 느낌? 지팡이 먹을까? 지팡이. 구인수라도 줘야 조금 스킬 자주 쓰면서 딜을 높여주지 않을까. 일단 일라오이가 잘 버텨주긴 하니까. 근데 요걸 누구 주냐도 좀 문제예요. 아 연우 먹을 걸 그랬나? 1코짜리한테 주기도 좀 애매하고. 바루스? 나미? 별상점. 일라오이 벌써 6마리 잘 뜨죠. 오늘 PB1 서버 열린 겁니다. 얘는 필요 없잖아. 아 요술사였는데 까비. 구인수를 줄 거거든요. 일단 나를 줄까?
아니면 스웨인 줘볼까 한번? 스웨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웨인도 구인수 주면 나름 좋거든요. 근데 모렐로 줄에도 좀 애매해요. 이 덱에서 별 애들이 광역 스킬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자, 지금부터 쇼타임. 무조건 불의 국채를 날립니다. 아, 근데 얘한테 날려버려. 자, 스웨인 괜찮죠. 딜러로 여기에 용술사를 섞게 되면 체력 올라가고 주문력 올라가서 더 세지는데 여기에 분노 날개까지 섞는다? 빌드업 이게 진짜 최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요템 나중에 그냥 자야한테 그대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자야템 또 나오면은 얘도 키우고 자야도 키워주면 끝. 3코짜리기 때문에 끝까지 써도 뭐 나름? 썼어? 얘 팔아. 자, 뭐 살 거 있나요? 없죠? 스웨인이 초중반 단계에 좀 빨리 나왔을 때 딜러로 좀 좋더라고요. 단일 딜. 이제 스킬 쓰면은 광역 딜을 살짝 있고. 좋아 좋아. 신기루요? 신기루는 돌연변이 같은 거예요. 돌연변이 매판마다 능력치가 바뀌어요. 근데 이거 지금 PB 서버라서 잘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매판마다 능력치가 바뀝니다. 일라야 너가 버텨주면 돼. 아, 라이즈 너무 센데 근데? 아, 여기 너무 왜 이렇게 단단해? 라이즈 진짜 세다. 루덴이라 더 셌던 건가? 별별. 속삭임? 속삭임은 속삭임 챔피언이 이렇게 피해를 주면은 걔네들이 박마저가 40펀가 까입니다. 그리고 속삭임 챔피언들이 걔 까인 애를 때리면 주문력이 아마 오를 거예요. 정확히 몰라요. 대충만 알고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 와. 필요 없고. 아, 별. 자, 지금부터 리롤 좀 돌려볼까요? 자, 다음 턴에 잔뜩 떠요. 하나, 둘, 셋.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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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일라오이 삼성 완성. 전 삼성 다 찍고 갈 거거든요? 진짜 다 나와요. 만약에 한 대 더 맞잖아요? 그때 싹 다 돌리겠습니다. 그땐 싹 다 돌려도 돼요. 어차피 뜨거든요. 덤불조끼까지 줄까? 9번 용발 덤불조끼 일라오이. 아, 근데 너무 빨리 녹는데? 아니, 3코 삼성 탱커 맞냐고요. 아니, 세트가 셌나? 아, 싹 다 돌려야겠다. 돌려. 리롤도 있습니다. 명상. 명상이 그나마 낫다. 자, 별만 볼게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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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별 어머? 어라? 미안해 친구야. 별별별별별별 아 스카너야. 아, 이렇게 망쳐버린다고? 이거 안 줄게요. 명상이니까 좀 그냥 해보자. 아, 바로스 줄까? 잠깐만. 바로스 삼성이 코어프는 아니네. 증강 리롤이 매판에 딱 한 번 있는데 맘에 드는 증강체가 3개 중에 없으면 여기 하나 바꾸는 거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사야 되는데.
카노 삼성은 보지 말자. 너무 멀다. 니달리랑 블라디랑 나미 하지? 별별별별 더 돌려. 별별별 별별별 찾았다. 이제 뭐 해야 되지?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 니달리 줄까? 명성이라 뭔가 얘 주기 싫다. 니달리는 스킬 한번 쓰면 끝인 걸로 알거든요? 아, 나 타나? 필요 없잖아. 아, 니달리 줄까? 오케이, 니달리로 가자. 1코 삼성? 리더. 이게 바로 별덱입니다. 니달리 나 있잖아. 그리고 좀 이따가 다섯 번 리롤 또 상점 열리면은 그때 요거 자연스럽게 하나는 뜨겠죠? 이거는 굳이 안 찾을게요 지금. 잠깐만, 소라카 바드. 나 연운 필요해. 연운, 연운 주세요. 어와, 스킬을 두 번 쓰면 좋은 친구. 진짜 그냥 일라오이. 아, 그래도 바루스가 맞겠지? 삼성 찍기 전엔 똥이에요, 똥. 아, 바루스? 아, 고민되네. 아, 아, 명상이라 진짜 주기 싫은데. 얘 줄 거였으면 구인소도 얘 줬거든요? 아, 근데 바루스가 더 좋을 것 같긴 해, 사실상. 아, 근데 만화통이 너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줘. 겹치면요? 겹쳐도 잘 뜰 거예요, 그래도? 한 명 정도만 겹친다면? 네, 3코 삼성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먼저 돌리는 사람이 유리해요, 확실히. 아, 쉔 마크 뭔데? 그렇지. 아, 그래도 니달리 세긴 하다. 그냥 1등인가? 바루스가 1등이네? 구인소 옮겨줄까? 옮겨줘야 될 반인데?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8렙 찍고 그냥. 아, 잠깐만. 아, 나 생각 잘못했다. 아, 아우렐리올 솔한테 요술사를 주는 게 좋아요. 아, 자석 제거기 뽑자, 여기서. 자석 제거기 뽑아야 돼요. 여기서 뜰만 하거든요. 8렙 찍고 아우솔 넣은 다음에, 구별 맞추고 요술사 옮겨주면 됩니다. 그때 얘 빼자. 얘 빼고, 난동권 좋은 거, 오른 같은 거? 넣으면 될 듯? 나 근데 왜, 블라디 안 뜸? 잠깐만, 나 블라디가 다섯 마리였어요? 난 한 무슨 1, 2, 3, 4, 5, 6, 7, 8, 여덟 마리인 줄? 일러 바루스 맞죠? 바루스가 세긴 해. 니달리한테 인피 줄까? 다 물리딜이네? 아야. 근데 놀라운 점. 벌써 7, 8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덱일까. 여기서 자석 제거기도 나올 거거든요, 아마? 안 나오나? 아! 아, 이거 탐나는데? 구인수에 스태틱 주면 좀 야무질 것 같기도? 아. 아니면 구인수 쇼진. 한 번 더 돌려봐. 아. 제조합기? 뭐야 이거? 이건 뭐임? 뭔가 느낌 있는데요? 아, 근데 나 명상이잖아. 정신 차려. 다섯 제거기 안 뜨나요? 아, 다 돌려 그냥. 아, 아, 나 뭐해?
너로 정했다. 난 전투로 말한다. 이렇게랑 내 길은 룬이 정한다. 1% 확률로 소울 뜨나요? 나비. 웬만하면 일라우 해주고 싶긴 한데 이건 얘주자. 어이 이거 PB 서버라 살짝 늦게 들어간다. 이제 세졌겠죠? 그래도 나름? 이제 세야지 솔직히. 세야지. 스킬 두 번씩 날리는 구인수 고학 바로수인데 약하면 이상하죠. 이템 그대로 솔한테 들어갑니다. 솔이 떠야 돼. 근데 솔은 10코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5코짜리 확률. 아, 안 뜰 것 같다. 비치 쇼유. 제대로 놀려주 마. 아 근데 스카너는 안 쓰잖아 어차피. 스카너는 어차피 안 씁니다. 할게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여기서 얘만 왔다 갔다 할게요. 만나는 상대 위주로. 딱 봐도 여기죠? 아, 두 개 니코였어요? 아, 아까 그거, 도장이랑 나온 거. 이거 뭐임? 사이펜? 아, 아, 사이펜아, 왜 일로. 파루스. 뻥, 뻥. 멋있. 사이펜 위로 가라 제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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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나이스. 이걸? 이걸 이겨? 여기 진짜 세 보였는데. 나 사실 강력할 수도. 일단 8렙 마무리가 되겠죠? 피가 너무 없어서. 8레벨에 아우렐리온 솔 찾아야 돼요. 쓰는 사람 혹시 있나 보자. 아우렐리온 솔. 아우렐리온 솔. 아우렐리온 솔. 용 쉬바나야? 가자. 라이즈네 상대. 아 좀 센데. 일단 심장은 제대로 맞췄습니다. 오요술사 사속삭임. 바로 공 두 번 창창. 기다리 변신해주고. 아 이제 이기네. 잠깐만 나 설마 1등? 아까 1등도 이겼잖아요. 어? 설마? 아 근데 확실히 별이 2성 때는 너무 약해요. 3성을 찍어야 쎄. 여기선 용이 안 뜨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잠깐만 뭐 먹지? 니달리템 하나 먹죠? 라위? 인피 있으니까. 인피 라위 구인수 세트로 너무나 이뻐요 그죠? 어 나 1등 할 것 같은데? 진짜로? 니달리도 되게 셀 것 같은데 이제? 니달리가 보시면 다 물리 피해거든요? 잠시만요. PB 서버인데 한국어로 그냥 한 거예요. 패치가 나름 첫날인데 잘 돼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대신 좀 안 나오는 것도 몇 개 있긴 해요. 이런 건 뭐 롤 체지지 같은 거 보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 축제 시너지는 그겁니다. 스킬을 쓸 때마다 추가적인 주문력 마법 피해를 줘요. 추가적인 마법 피해. 여기 1등이거든요. 여기 이기면 진짜 나 1등이야.
아 니달리 세요. 니달리 진짜 쌤. 아유 니달리한테 AD 템 줘도 좋네. 니달리 갑자기 확 세졌다. 좋다. 이게 추방자 때문에 좀 초반에 버티면서 하는 것도 좋아서 지금 센 거일 수도 있고. 어? 이거 레벨업하고 돌리면은 솔 더 잘 뜨지 않나? 솔도 별이거든요? 레벨업하고 해야 잘 뜰 것 같은데? 이거 기회 줬으니까 한번 하죠. 하나 둘 셋 솔. 아 안 뜰 줄 알았는데 괜히 기대하게 하네. 아 나 침장 못 봤다. 아 내가 침장 맞고 난 침장 못 맞췄네. 여기 이제 좀 무서운데? 잠깐만 팔란동굴? 아니 아 얘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방금 보셨나요? 한 방 아 나 죽었어. 아 이거 바루스가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서 딜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사이펜입니다 여러분들. 아 죽었네. 어 여기도 별인가? 여기는 왜 6별까지 했지? 라이즈인데? 6별 일단 뭐 별은 약간 요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